안녕하세요. 한사영TV 자몽입니다. 저는 지금 할미꽃 자생지로 알려진 강원도 동강 문희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4월에 가볼 만한 봄꽃 사진 여행지를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꽃들의 개화 소식이 예년보다 조금 늦는데요. 봄 야생화도 이제야 중부지방에서 만개 중이며 동강할미꽃도 지금 한창 아름답게 피는 중이라 4월 초순까지는 동강 일대에서 감상할 수 있답니다. 봄철 야산에서 볼 수 있는 할미꽃은 고개 숙인 모습이지만 이곳 동강할미꽃은 고개를 들고 아름다움을 뽐내는 꽃이어서 할미라고 부르기가 민망하답니다. 그래서일까요? 피어나는 곳도 험한 돌밭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여리게 보이는 다른 봄꽃과는 차원이 다른 아름다운 기상을 자랑하는 꽃이랍니다. 촬영할 때도 서식지의 특징을 살려 험한 바위 사이에서 피어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좋은데요. 이때 돌과 바위 결을 사선으로 보여주세요. 솜털이 부드러운 할미꽃과 강렬한 사선인 바위 결의 대비가 사진을 더욱 힘있게 한답니다. 촬영하기 좋은 할미꽃을 찾을 때도 마르고 묵은잎이 풍성하게 늘어진 것이 온전한 모습이니 잎이 달린 개체를 찾아서 촬영하세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달린 잎을 떼버릴 때가 있는데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답니다. 바위결과 어울리게 촬영했다면 다음은 동강의 수려한 풍경을 배경으로 피어난 꽃을 찾아서 촬영하세요. 이곳 문희마을엔 강을 오가는 나룻배가 있는데요. 이들 나룻배를 배경에 넣는 것도 좋으니 꽃을 촬영하는 중간에 나룻배가 지나가면 놓치지 말고 배경에 넣어 촬영하세요. 이제 할미꽃의 꽃색과 솜털인데요. 꽃에 따라 밝은 보라와 진한 보라색으로 보이는데요. 빛의 방향에 따라 할미꽃의 색을 잘 표현해야 예쁘게 보인답니다. 솜털도 주요한 부재인데요. 자연광과 순광일 때는 부드럽게 나타나는 솜털도 역광 혹은 반역광일 때는 빛나는 솜털로 나타나니 솜털의 결도 놓치지 말고 표현하세요. 이때도 할미꽃이 주재이니 꽃잎의 색을 잘 표현한 후에 솜털로 보완하세요. 4월 초순에 가면 또 다른 사진여행지는 구례 산수유 마을과 의성 산수유가 화려하게 만개 중이니 방문해서 촬영하세요. 산수유는 가지가 얼기설기 복잡하여 클로즈업 할 때는 프레임 속 균형미를 강조하고 화각을 넓게 할 때는 산수유를 중심으로 좌우와 배경의 풍경을 멋스럽게 배치하세요. 화엄사 홍매화도 현재 아름답게 만개 중인데요. 관광객이 많으므로 이른 시간에 방문하면 좋답니다. 지금부터는 고향에 본 진달래도 만개하는데요. 남쪽의 영취산과 주작산 진달래를 시작으로 수도권의 원미산 그리고 강화도 진달래까지 전국의 강산에 봄 소식을 전해주니 진달래를 좋아하는 분은 찾아서 촬영해보세요. 4월 초순에는 전국의 벚꽃이 만개하는 시즌인데요. 진해와 경주 그리고 전남의 화개장터에서 쌍계사에 이르는 벚꽃 십리길이 유명하고 서울에서도 3년 만에 여의도 벚꽃길을 올해는 걸을 수 있다고 하니 가까운 곳을 찾아서 감상하고 촬영하세요. 벚꽃 촬영할 때는 밝은 벚꽃에 비해 가지가 검고 얼기설기 뻗어 있으니 프레임 속의 가지를 정리하면서 만개한 벚꽃을 보여주세요. 4월 10일 중순으로 접어들면 순천의 서남사를 찾으세요. 서남사는 볼거리가 아주 많은 곳인데요. 특히 이 시즌에는 화려한 왕복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니 방문해서 촬영하세요. 왕복꽃은 꽃송이가 탐스럽고 크기 때문에 특별한 촬영 기법이 필요치 않으니 휴대폰이나 카메라로 마음 이끌리는 대로 촬영하면 된답니다. 4월 중순에는 지리산 달궁 계곡과 거창 월성 계곡의 수달래가 물가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니 드라이브를 즐기면서 방문하여 촬영하세요.
4월 중순에 방문하면 좋은 또 다른 곳은 뒤늦게 만개하는 마곡사와 마이산 벚꽃인데요. 특히 마이산 주차장에서 탑사에 이르는 벚꽃 십리길에서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답니다. 4월 말에는 서산의 개심사와 문수사 등에서 왕복꽃이 무르익어 봄을 화려하게 장식하니 방문하여 봄꽃을 즐기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숨가쁘게 달려온 4월 봄꽃 여행 잘 보셨나요? 사진 예술을 좀 더 잘하고 싶은 분은 다음 카페 한국 사진 영상을 검색하여 5월에 개강하는 포토스쿨에 입학하여 1년간 공부해보세요. 졸업할 때는 실력 있는 사진가로 우뚝 설 수 있답니다.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사진 여행을 하는 한사영 TV.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 사진 여행을 이어갈게요. 지금까지 자몽이었습니다.